하나그룹 스폰서 오피스리츠, 하나리츠가 연평균 약 6.85%의 배당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하나리츠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. 회사 측은 규모가 큰 그룹 계열사를 대주주로 두고 있다며 스폰서의 자산과 역량 활용, 자본조달 이점, 임대차 안정성 등 이유로 다른 상장 리츠 대비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핵심 리츠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. 하나리츠의 총 공모 주식수는 2,320만 주로 단일 공모가 5천 원이 적용됩니다. 오는 6일과 7일 양일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 13일부터 14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실시됩니다. 회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1,16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.